2까지 박사 논문을 쓰고 나서 국가한옥센터라는 데서 한옥 지을 때 이렇게 정부에서 돈도 지원해주고 기술도 지원해주고 하는 그런 연구를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할 때 이제 임원경제지 이 책을 번역했던 일이 크게 도움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임원경제연구소 선생님들이랑 잘 알고 있는데, 이번에 여름에 한번 뵀더니 소형제 강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하셔가지고 거의 왔습니다. 처음에는 그때는 상황이 안 좋아서 그 카메라 보고 혼자 강의하는 줄 알았었어요. 근데 많이들 와주셔서 훨씬 더 쉽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나눠드린 프린트는 뭐 신경을 쓰지 마시고요. 이 그림을 보시면은 조금 이해가 되실 거고, 그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서 전반부에는 이 섬용지를 중심으로 한 이 조선 후기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한옥을 어떻게 봤는가 그런 얘기들을 좀 해드리려고 하고, 후반부에는 최근에 지어지는 한옥들이 어떻게 지어지는가 그렇게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러면 아마 조선시대의 입장하고 지금 입장하고 이렇게 비교도 하실 수 있고 생각하실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됐습니다. 소리가 좀 작습니까? 네, 좀 크게. 아, 네네. 처음에 어떤 한옥에 살 것인가 했는데, 우리 그 임원경제지 섬용지의 서유구 선생님은 어떤 집을 좋은 집이라고 했는가, 그거부터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책에 이렇게 나와요. 내 생각에 방의 구조를 쉽게 바꿀 수는 없지만은 동서북 세 곳은 마땅히 캉대도를 본떠 벽돌로 벽을 쌓고 둥근 창을 내며, 그러니까 집이 남쪽을 향하니까 동쪽, 서쪽, 북쪽은 이제 옆면하고 뒷면입니다. 거기는 벽돌을 쌓자. 벽돌을 쌓고 또 둥근 창을 내자. 창이 네모난 게 아니라 둥글게 창을 내자. 남쪽 칸은 창 낼 곳이 많아서 벽돌로 쌓을 수가 없으니까 창턱 아래에 머름을 설치하고 이제 나무판으로 촘촘히 벽을 만들고 가로세로 격자를 엮어서 창호지 문을 지금 장지문처럼 하자. 그러니까 앞면은 우리 한옥이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옆면하고 뒷면에는 벽돌로 쌓고 옆에는 둥근 창을 내자. 이게 임원경제지에 나오는 그 주택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 가장 이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홍석 선생님 혼자 하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같이 얘기했던 사람도 있고 그 여론이 있었겠죠. 그것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진이 이 사진입니다. 이 그림은 아마 아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죠? 추사 김정희의 세안도인데, 이 집에 대해서 자세히 안 보셨을 거예요. 그죠? 집이 한옥이 아니죠. 꼭 중국집처럼 생겼죠. 곡선도 없고 지붕도 빳듯하기만 하고 옆면에 동그란 창이 있죠. 벽돌로 되어 있고. 그래서 아마 그 우리 18세기 말, 19세기까지의 서울에 있던 지식인들은 이런 그 집의 형태를 이상적이라고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한옥이 아니라 이제 다음 세상의 집은 어때야 되냐 하면은 벽돌로 집을 짓고 저렇게 원형창을 뚫자. 이런 얘기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다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이런 집이 좋은 집이면 정말 부자나 권력이 있는 사람 이런 집을 지었을 거 아니에요. 기억나시는 게 있으신가요? 자, 여기 석파정이라고 하는 집이 있습니다. 흥성대원군의 별장이죠. 지금은 저 터널 넘어서 평창동 가는 길에 왼쪽에 보면 서울미술관 있죠. 거기를 들어가셔서 관람을 하시고 뒷마당으로 나가시면 석파정이 있습니다. 석파정은 처음에 지을 때는 일자집이었대. 이렇게 기역자집이 아니고요. 근데 이 집이 딱 그 모양이죠. 옆면은 벽돌로 막고 둥근 창을 덮고 안에 앞에는 한옥으로 하는 이런 집들이 이제 이상형이었고, 아마 우리가 19세기에 그 역사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고 좀 이렇게 방대한 나라로서 자연스럽게 발전을 했으면 우리는 지금 한옥을 찾아볼 수 없고 이런 벽돌집이 더 많은 나라가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저런 이 벽돌집이나
이렇게 동굴 문양들은 아주 부자들만 팔 수 있었던, 여기도 보면 다 궁궐들이죠, 왼쪽은. 그런 상황이었고, 한옥이 지어지다가 이제 근대를 맞이하면서 서양식 집으로 바뀌어버리게 됐어. 두 번째는 이제 섬용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섬용이라는 말이 섬자가 이렇게 넉넉하다라는 거죠. 많이 갖고 있고. 용자는 쓰다는 거예요. 쓸 용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뭘 살면서 뭐 요리를 하려면은 그 솥도 있어야 되고, 그릇도 있어야 되고, 젓가락도 있어야 되고, 몸을 다듬으려면 머리핏도 있어야 되고, 세숫대야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많으면 이제 넉넉하게 쓰는 거잖아요. 그걸 다 모아놓은 책입니다, 명제. 그래서 이 살림살이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책이에요. 그 전에 아마 다른 선생님들이 말씀을 하셨을 것 같은데, 반복적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임원경제지라고 하는 말의 의미,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시죠. 이 경제라는 말이 배웠더니 경국 재세의 약자라고 그러더라고요. 경국이라 그러면은 이렇게 나라를 잘 다스리는 거예요. 재세는 그 세상을 막 구제하는 거, 이런 거니까 경국 재세라는 말을 쓰는 거는 개인한테 쓰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나 재상이나 이렇게 높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정치를 잘할까 그런 고민을 하는 게 경국 재세고, 그게 줄어드는 말이 경제거든요. 그래서 조선의 그 유학자들이 경제라는 말을 쓸 때는 아주 어렵고 이렇게 힘든 말인데, 임원 경제지, 이거는 지금 말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임원은 이렇게 시골에 편안하게 사는 건데, 거기에 경제라는 말이 이렇게 예전 같은 붙을 수 없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경제라는 게 의미가 바뀐 거다, 이때 와서. 그런 얘기들 합니다. 어떻게 바뀐 거냐면, 우리가 지금 쓰는 경제라는 말의 개념이 이때 이제 이렇게 들어왔다라고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에코노미라고 하는 개념. 우리가 생활하는데 필요한 뭐 돈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일상용품들을 어떻게 하면 잘 분배를 해서 아껴 쓸 수 있느냐. 그런 게 경제의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임원 경제지라고 하는 게, 내가 이제 벼슬도 안 하고, 그 뭐 돈도 많이 벌지 않고 시골에 가서 사는데 가진 것들이 이제 주변에 있는 것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면 제일 절약을 해서 제일 효과적으로 써서 삶을 윤택하게 하느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쓴 책이 임원경제지고, 그 중에 섬용지는 넉넉하게 쓰는 일상용품에 대해서, 온갖 일상용품들이 여기 다 나옵니다. 그거를 한 책인 거죠. 그 전에 이제 그 요 얘기를 하기 전에, 그럼 건축은 옛날에 어떻게 생각했느냐, 조선시대 전기까지. 건축을 목수들이 건축 얘기를 한 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글을 못 썼으니까. 뭘 남겨놓은 게 없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생각만 해야 되고, 우리가 책을 읽어서 알 수 있는 거는 사대부들이 이제 건축 얘기를 한 건데, 이렇습니다. 아, 좀 복잡하죠? 이거는 그, 유액규라는 사람이 그린 명당도고, 이건 김장생 선생이 침묘변명도라는 책인데, 다 뭘 하는 거냐면은 옛날 주나라 때 건축을 생각해요. 주문왕이 살았던 건 명당이라는 거고, 주나라 때 종묘제도가 묘침제라는 건데, 그거를 막 책을 읽으면서 그게 어떻게 생긴 건지를 이렇게 그려요, 학자들이. 왜 이걸 그려야 되냐면은, 이렇게 정확한 그 공간의 명, 이게 다 이름들이잖아요. 이 문은 뭐라 그러고, 벽은 어떻게 있어야 되고, 계단은 어디 있어야 되고, 기둥은 어디 서야 되고 하는 건데, 그게 우리가 그 유교적인 의례를 행할 때 아주 중요합니다. 관혼상제를 할 때 그 순서를 보면은 다 이런 거거든요. 뭐 무슨 헌관이 그 동쪽 기둥 옆에 가서 서 있는다. 그러면 뭐 누가 동쪽 계단을 올라오면 가서 술을 따른다. 그럼 뭐 기둥 사이로 가서 절을 두 번 하고 뭐 물러나면 뭐 헌관이 다시 뭘 외친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려면 이 건물의 평면이라고 해요. 기둥의 위치, 벽이 어디 있는지가 아주 정밀하게 고증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집이 저
거기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또 따지게 돼요. 이런 것들이 우리 선비들이 논의하던 건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개인이 잘 살고 이렇게 뭐 넉넉하게 이런 관점이 전혀 없죠. 얘에 얼마나 잘 맞느냐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자, 이것도 한번 보여드리는데 이건 이제 좀 어렵죠. 이 네모난 칸이 건물이에요. 그 까만 게 이제 대들보가 지나가는 거예요. 이제 1, 2, 3, 4 번호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성리학이 쫙 보급이 됩니다. 성리학 책 중에서 우리 주자가 썼다고 하는 가래라고 하는 책이 보급돼요. 가래에 이제 제사 지내는 법이 거기 나오죠. 근데 주자 가래가 보급되는데 주자가 특별하게 그 건축 형식을 제안했던 게 사당이라고 하는 형식이에요. 사당에다가 4대 봉사를 해야 된다. 나의 위부터 4대를 그 제사를 지내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을 주자가 전파를 시키는데 그게 아주 혁명적이었던 게 그 전까지는 이제 그 신분에 따라서 황제는 5대 봉사를 하고 제후는 4대 봉사를 하고 4대부는 3대 봉사를 하고 이렇게 당연히 높은 사람은 더 많이 하고 좀 천한 사람은 적게 하고 이런 식이었는데 주자가 그거를 이제 뒤집는 거거든요. 효를 하는데 신분이 뭐가 중요하냐. 다 4대 봉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조선시대에 들어왔을 때 이걸로 헷갈려요. 율곡 이 같은 분은 4대부는 3대 봉사하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그리기도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4대 봉사라고 하는 제도가 이제 들어와서 집집마다 이 사당을 지어가지고 4분의 신의를 모시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모시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상한 거예요. 사당은 세 칸이다라고 주자가 그랬어요. 세 칸인데 네 명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잘라 모셔야 되냐. 너무 어려우니까 그때 당시에 조선 초기에 보면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 태계 선생이었나 봐요. 온갖 질문들을 다 거기다가 우리 인터넷 검색하는 것처럼 태계 선생님한테 편지를 보내더라고요. 근데 이게 편지를 보내요, 이 사람이. 선생님, 그 사당은 3칸이라 그러고 4대 봉사를 해야 되는데 3칸에다가 어떻게 신이 4개를 놓습니까? 4칸이든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그 태계 선생님이 목수를 불러다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이런 거는 뭐냐면은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대들보가 지나갔단 말이에요. 위로. 그러니까 가운데다 그냥 가운데 두 칸 놓고 두 개를 놓고 똑같은 크기로 옆으로 놔라. 그럼 1, 2, 3, 4가 똑같은 크기가 되죠. 아니면 요게 요 하얀 게 기둥이에요. 기둥을 뽑아버려라. 거기를 뽑아버리고 그냥 쭉 가죠. 그리고 전체를 4등분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훨씬 더 실용적이긴 하지만 이거는 그냥 삶하고는 관계가 있는 건 아니죠. 예제하고 관련이 있어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조선 후기에 최한기 선생님이 강관문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궁궐에서 왕하고 신하들이 뭐 의논을 한다거나 공부를 할 때 어떻게 앉아야 되느냐라는 책이에요. 여기 보면은 어탑이 있죠. 어탑이 이제 왕이 앉아요. 한림이고 이거 주서고 대신이고 승지 옥당 대간 뭐 해가지고 다 자리들이 있는 거예요. 아무캐라는 게 아니고 선을 착 거놓고 여기 주서둘 한림 부리 앉고 여기 보면 수령 부윤인 이하는 여기 앉아라 그랬어요. 재신이면서 무관인데 뭐를 못한 사람도 여기 앉고 여기 앉고 그러니까 여기 앉아야 되는 사람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림에서 제일 재밌는 거는 요 글자입니다. 영자예요. 기둥 영자인데 저희가 기둥이다. 기둥을 해놓고 선을 착 걷죠. 여기도 선을 착 걷습니다. 옆에 누가 앉는지도 보여요. 궁궐 안에는 기둥이 있잖아요. 기둥이 아주 중요한 선이에요. 그 선으로 해서 나는 내 벼슬이 역풍이면은 그 선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오른쪽에 앉아야 되는지 왼쪽에 앉아야 되는지 다 정해져 있고. 그런데 실수로 넘어오는 경우가 생겼어요. 정조 대왕 때 아마 이제 급하게 보고를 하느라 전화 그러면서 달려갔나 봐요. 그래서 정조가 화가 나가지고 막 난리가 납니다. 정말 길어요. 근데 제가 짧게 몇 문장만 했는데 뭐 이 나라의 뭐 종묘와 사직이 뭐 이렇게 시작해서 공무원 기강이 땅에 떨어졌다 이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거기 하는 얘기가
조정의 체면이 높아지고 안 높아지고는 체례가 엄하냐 엄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다. 이거는 겉에서 보는 것만 하는 게 아니다. 오늘 총관과 병조의 당상관이 기둥 안으로 함부로 들어온 일과, 그러니까 이 선을 넘으면 안 되는데 여기 있어야 되는 사람이 보고한다고 넘어가 버립니다. 난리가 났어요. 부임낭천이 뭐 뒤섞여 있다. 질서가 없다. 그 공직기강이 해이해졌다. 이런 얘기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은 이렇게 이해가 됐어요. 이 그 사대부들 사이에서. 아주 그러니까 질서가 있어야 되고, 이 건축은 그러니까 개인이 뭐 내가 더 이뻐 보이기 싶어 한다고 막 기둥을 더 박아도 안 되고, 막 변형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 아주 그 쫙 짜여진 그런 체계 안에서 이해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기술도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건축 기술이라고 하는 점. 건축 기술에 대해서는 사실은 책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수가 책을 쓸 수는 없기 때문에, 책을 쓰는 사람들은 어쨌든 관료죠. 과거 시험에 합격하고 그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책들이 아주 전문적이라고 보기가 좀 애매한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아시아에서 제일 오래된 건축책은 영조법식이라고 하는 송나라 때 책입니다. 중국에서. 법식이잖아요. 법식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법규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나라에서 짓는 집을 이제 함부로 지으면 안 되니까 그거를 다 정해놓는 거예요. 그 거기에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이 들어가 있죠. 그런 책이 있고, 또 일본에는 장명이라고 하는 아주 17세기에 유명한 책이 있는데, 이 일본에 있는 책은 거기서도 이제 그 관료예요. 그 나라의 건물을 계속 짓는 관료인데, 일본은 그 자기의 지위와 신분이 계속 세습되잖아요. 아들이 짓고 또 아들이 짓고 아들이 짓고 하니까 이걸 그냥 책으로 써버린 거예요. 일일이 어떻게 가르쳐주냐, 책을 쓸 테니까 내가 봐라 하면서 집안의 가호처럼 내려온 책이 있는 거예요. 한국은 건축을 관장하는 부처가 없었어요. 조선시대에. 우리 지금 현대는 국토교통부가 건축일을 다 관장을 하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그 공조에서 그걸 한 게 아니고 건축 공사를 할 때마다 새로 팀을 꾸렸어요. 그거를 도감이라고, 영건도감, 특히 공사와 관련된. 그래서 무슨 공고를 하나 고쳐야 된다. 이거 지금 이거는 서벌 영건도감인데, 서벌을 고치자. 서벌 영건도감을 만들어요. 그리고 왕이 그 대장을 임명하는 거죠. 그 사람은 사실은 건축하고 관련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관리가 임명되고. 그러면 이제 목수들이랑 뭐 석수랑 그 장인들을 쫙 불러다가 그 팀을 운영을 하고 공사가 끝나면 해체를 합니다. 그런데 해체를 할 때 지금까지 처음에 시작부터 끝까지 했던 모든 거를 다 적어갖고 보고서를 제출해야 돼요. 그게 의궤라고 하는 책이죠. 그래서 영건도감 의궤라고 하는 책에는 그 집 짓는 거에 대한 아주 자세한 기록이 있어서 우리가 기술을 공부할 때 이 의궤를 봅니다. 자, 그 의궤의 내용이 예를 들어 이제 의궤 중에서 건축 의궤 중에서 제일 유명한 건 화성 성역 의궤예요. 수원 화성을 지은 그 기록인데, 거기 이제 1권은 뭐 기본적인 방침을 얘기하고, 2권에는 뭐 행사가 뭐가 있었다, 누구한테 상을 줬다 이런 얘기, 3권은 거기에 이제 막 공문들이 왔다 가죠. 막 평안도에 보내서 너네 나무를 뭘 얼만큼 갖고 와라, 또 뭐 강화도에 그 석재가 이만큼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왔다 갔다 하는 기록. 또 이제 권사에 보면은 거기 살던 사람들한테 돈을 주고 토지를 보상해줘요. 지금 우리 재개발하는 것처럼. 그래야 다른 데 가서 또 집을 짓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다 기록이 있습니다. 누구한테 얼마를 줬다. 당시에도 이 그 집 안 나가고 버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막 특히 뭐 이 수원에 어디를 보면은 무덤을 해놓고 그 무덤으로 버텨가지고 돈만 줘갖고는 안 돼가지고 벼슬까지 줘가지고 사기도 하고, 그런 것도 아주 자세히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이 장인들이 이름하고 며칠 일했는지 얼마 일당을 받았는지까지 기록이 돼 있어서,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이 공사 기록을 보는 게, 국어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봐요. 여기 보면 한글 이름들이 많아요. 그
장인들은 아무래도 한자 이름이 아니라 한글로 그냥 발음만 개똥이 뭐 이런 이름들이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적어 놓거든요. 그래서 아주 재밌는 게 되는데, 건축에서는 재용편이라고 하는 부분을 상당히 열심히 공부합니다. 이거는 공사에 그 돈이 얼마 들었고 물자가 얼마 왔냐 이거예요. 나무가 온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석갈의 부재가 150개가 왔고 기둥으로 쓸 게 뭐 50개가 왔고 이런 식으로 아주 자세하게 하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몇 척이다 이렇게 되니까 이걸 보면은 당시에 건물을 어떻게 지었는지를 이제 생각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는데 이게 그 이제 기술서의 내용이고, 중국은 이 영조법식이라고 아까 그 책이 그 송나라 때 책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그 다음에는 이제 아마 관에서는 좀 봤겠지만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런 책이 있는지도 몰랐었어요. 그러다가 20세기 초에 그 주계검이라고 하는 아주 중국의 유명한 정치인이 그 책을 발견해요. 항주에서 깜짝 놀랐어요. 이거 무슨 중국에는 기술책이 없는 줄 알았는데 12세기에 이런 책이 있구나. 그래가지고 그 미국에 유학가 있던 그 양계초 씨의 아들인데 양사성 선생이라는 분이 펜실베니아 유학가 있었어요. 건축으로 그분을 부르고 또 일본에 유학 갔던 사람들을 부르고, 그게 중국에서 최초의 유학생들입니다. 불러서 이걸 해석해라. 돈을 모아가지고 학사를 하나 만들어줘. 영조학사라고 하는 일종의 학회를 만들어줍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1930년대부터 50년대 그 이제 전쟁이 나기 전까지 중국 전체를 돌면서 막 그 건물을 조사하고 책을 읽고 해서 이거를 해석을 하는데, 해석이 되겠습니까? 거의 못하고 조금씩 조금씩 해나가다가 1980년대 와서 주석본이 이렇게, 요게 이제 일종의 그 결과물이에요. 연구를 해가지고 그 책을 읽어가지고 그림으로 현대인들이 보기 좋게 그려놓은 건데, 아직도 한 4분의 1 정도는 해석을 못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린지 몰라서, 기술 용어라서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요거 보시면은 지금 이 그 각종 등급에 대한 이야기, 이 그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삼각형을 어떻게 그려서 점을 찍고 하는 작도로 하는 뭐 얘기, 그 부재의 크기의 얘기, 이런 것들인데, 그러니까 기술서는 이런 거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오늘 볼 섬용지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이거는 전문가들이 보는 책이고, 섬용지는 그게 아닌 거죠. 그거를 보시면은 섬용지는 목차가 이렇게 돼 있어요. 집 짓는 법에서 건물을 어떻게 놓을 거냐, 터는 어떻게 다지냐, 석도는 어떻게 하냐, 지붕은 어떻게 하냐, 그 다음에 방에다가 구조를 어떻게 놓느냐, 미장일, 창문, 마루, 두어, 뜰, 창고, 외양간, 화장실, 담장, 우물, 이렇게 됩니다. 되게 쉽죠? 이해가 딱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기술책이 아니라서 그래요. 풍석 선생님은 기술자는 아니잖아요. 이 백과사전을 집필한 편집자이시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궁금해할까, 아니면 자기가 이제 어떻게 궁금해할까가 먼저겠죠. 그 순서에 따라서 쓴 거예요. 그래서 섬용지의 내용은 사실은 이 그 우리가 기술책이다라고도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은, 정확하게 하면은 지금 소비자 입장에서 이 집을 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읽기가 쉬워요. 내가 궁금한 것들을 홍서 선생님이 궁금해했고 그거에 대한 답을 써주신. 아까 우리 처음에 봤던 예하 그 사대부들이 하던 건축하고 완전 다르고, 기술자들이 하는 건축하고 완전 다르고, 그래서 임원경제지가 생활백과사전이라고 하고 그 경제의 의미 또 성용의 의미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그 실제로 쓰는 사람들의 입장을 고려한 최초의 책인 것 같아요. 그런 책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자, 섬용지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보겠습니다. 이게 임원 16지에 16개의 그 제목을 쭉 적어놓은 거예요. 오늘은 지금 섬용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은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꼭 섬용지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다른 데도 있어요. 예를 들어 볼리지는 농사에 대한 책인데, 농사를 지으려면 일단 밭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밭을 만들려면 측량도 해야 되고 땅도 파야 되고 하는 그 건축 기술에 대한 얘기가 여기도 들어갑니다.
그런 식으로 이운지 유해지는 또 이렇게 그림에 대한 이야기, 뭐 그런 예술 작품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서도 정원 얘기가 나와요. 아름다운 정원 어떻게 꾸며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실은 이 임원 16지 전체에 이렇게 예술로서의 건축, 생활, 여기 이제 상택진이, 향내진이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까 보셨던 것처럼 건축이 중요하죠. 행사를 할 때 어떻게 생겨야 되냐, 마당은 얼마만큼 커야 되냐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대단히 많은 곳에 나오지만, 오늘 우리가 볼 거는 서명지에 좀 한정을 해서, 서명지는 그러니까 이걸 그 건축을 일상 용품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현대인으로 하면은 뭡니까, 지갑하고 핸드폰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일상용품이잖아요. 컴퓨터하고. 그 중에 제일 큰 걸로 집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명지는 현재 세 권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서명지 자체는 네 권으로 되어 있는데, 한문책은. 그걸 이제 번역해가지고 묶으면서 세 권으로 이렇게 묶어놨어요. 이 책이 제가 이 번역 작업에 참여한 게 벌써 한 15년쯤 전이에요. 2005년경에 이제 그때 제가 참여할 때는 이미 초역이 완성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전체가 한번 번역이 된 거를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를 같이 모여서 좀 읽으면서 공부를 하자 해서 대여섯 명 정도가 모였는데, 매주 모여서 2년 걸렸어요. 다시 번역이 처음 한 게 아니라 한 거를 다시 보는데 2년 정도 걸려서 한 2007, 8년경에 다시 연구소로 보냈고, 그 이후에 연구소에서 또 다시 읽으면서 이제 문장도 좀 바꾸고 이렇게 좋게 꾸몄는데, 그러고 나온 게 2016년인가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십몇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게 됐고, 이게 보면은 지금은 1권이 건축 얘기입니다. 그리고 2권부터는 건축이 아니라 우리, 그러니까 1번은 집 짓는 얘기고, 2번, 3번은 집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얘기, 가재도들을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 1은 집 짓는 법 하나로 그냥 1권이 끝났어요. 이게 워낙 이제 많으니까 얘기가. 권 2는 집 짓는 재료가 나와요. 그 다음에는 보세요. 나무하고 물 깃는 도구. 세 번째, 요리하는 도구. 그래서 부엌에서 쓰는 모든 게 여기 다 나옵니다. 칼은 뭐 어느 나라 기도도 이런 것까지 나와요. 그 다음에 3권의 시작은 옷으로 시작합니다. 의복의 종류, 그 색깔을 어떻게 내느냐. 심지어 그걸 그 천을 사오면 그걸 가위로 어떻게 잘라서 옷을 만드느냐가 나오는데, 그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저희가 막 그 종이를 접어가지고 가위로 잘라보면서 그러니까 그게 저는 뭐 복식 전공은 아니지만 서양에서 옷을 만드는 거는 그 마네킹 같은 걸 이렇게 세워놓고 거기다가 천을 대가지고 잘라갖고 3차원으로 만들잖아요. 근데 동양 한복 같은 거는 탁 접어갖고 가위로 자른 다음에 이렇게 넓힌 다음에 우리가 입잖아요. 그래서 그 접어서 자르는 거를 뭐 몇 척으로 해야 되고 얼만큼 소매는 줄여야 되고 하는 이야기들이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막 종류별로 나와요. 이거는 주자가 무의국옥에서 쉬실 때 입었던 옷인데 그거에 만드는 법은 이렇다. 뭐 그런 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예쁜 옷에 대한 것도 나오죠. 이것도 재밌는, 세수하고 머리 빗는 도구. 이것도 재밌습니다. 세수대야의 종류들이 다 나와요. 이게 바닥에 놓는 것과 다리를 갖고 있는 것과 빗의 종류도 다 나오고, 비녀는 어떻게 어떤 것들일까. 그러니까 이런 거 할 때는 이제 어디께 좋은 거다까지 나와요. 대개는 저 북경에 가서 사온 것들이 좋은 걸로 돼 있습니다. 외제니까. 또 기거할 때의 기구는 가구, 이거는 침대, 의자, 탁자 이런 것들, 문갑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요. 색칠하는 동은 물감인데요. 물감 만드는 법들이 아주 자세하게 나오는데, 저기가 번역이 되게 어려웠던 게 원색 있잖아요. 새빨간색이나 새파란색, 그거는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물건에서는 나오지가 않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제일 빨간 게 뭐 그 봉숭아 물 드리는 건데 새빨갛진 않잖아요. 약간 탁하죠.
그러니까 립스틱까지 빨간색이 나오려면 우리 연지 본지가 그렇게 진했는데 그걸 만드는 법을 설명하는데 그게 수은에서부터 나오거든요. 그래서 수은을 캐는 법부터 나와요. 광물을 수은을 캐서 수은에서 그 아니 그러니까 수은을 추출하는 그 광석에서부터 그 과정이 엄청나게 어렵잖아요. 공학적이고 그걸 다 적어놨어요. 최종적으로 이 연지 본지를 만드는 법. 새파란색은 중국이나 한국이나 이 아시아에서 나오지도 않아요. 그 코발트라고 하는 광물에서 뽑아야 되는데 그건 저 이란 쪽에 가야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수입을 해서 그 파란색을 만드는 거. 뭐 이런 것까지 그 색깔에 대한 게 나오고 권사에는 난방기구, 조명기구, 이동수단은 이제 그 뭐 마차라든지 구로마라든지 뭐 이런 것까지 다 나오고요. 예, 운송수단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다음 이제 뒤에 부분 측량하는 거, 맨 마지막에 공법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런 그 공학이죠. 지금으로 보면 이 공학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이걸 이제 장려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까지 이게 서명지 전체 내용입니다. 사실은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그냥 생활 백과다 할 만큼 많은 내용이 있고 아마 집 꾸미기를 좋아하시거나 이렇게 어디 새로 집을 지실 계획이 있으시면. 서명지를 이렇게 좀 참고하시면은 지금은 좀 잊혀진 재미있는 또 가재도구들을 발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집 짓는 법에 해당하는 얘기 아까 봤던 그 순서로 이제 쭉 돼 있고 집 짓는 재료는 나무, 돌, 흙, 기와 도, 도료는 이제 그 페인트죠. 색깔 칠하는 그 순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모은 게 아까 번역서의 권 1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 서명지 책을 보면서 이걸 한번 해봤어요. 서명지에 있는 다른 임원경제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떤 글이 끝나면 그 글 끝에는 이게 어디서 온 말이다를 반드시 달아놔요. 그러니까 임원경제지라고 하는 건 혼자서 생각나는 대로 쓴 게 아니라 공부를 해서 그 부분을 잘라다 붙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어디서 인용했다가 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한번 세봤어요. 그랬더니 중국 책이 제일 많고 조선책이 그 다음이고 일본책, 서양책 이렇게 서명지를 쓰는데 한 18권 정도를 이 18권이라는 게 우리로 치는 18권 아닙니다. 저 한 권이 엄청 두꺼운 책도 있으니까 그만큼 읽고 했고 그 책 중에서 제일 많이 인용한 거가 뭘까를 이제 봤는데 요거를 보고 재밌었어요. 이제 86회가 금학경도끼 13회가 산림경제 12회가 열하일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책은 중국 책에서 제일 많이 인용했는데 실제로 분량은 얘가 제일 많죠. 금화경독기의 저자는 자기예요. 자기가 쓴 건 자기가 그냥 썼다 그러지 그걸 굳이 그러니까 아마 형식을 맞추려고 그런 것 같아요. 금화경독기는 지금 발견이 안 되고 있는데 다른 임원경제에도 많이 있습니다. 자기 걸 제일 많이 인용했고 증보 산림경제 열하일기는 다 한국인들이 쓴 거죠. 그 자기보다 약간 윗대에 그 선배들이 쓴 책을 인용해서 요걸 합치면 100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은 내가 쓰고 일부는 선배들이 쓴 걸 갖고 오고 그러니까 중국 책을 10권을 인용했지만 한 10권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조금 본 거예요. 그게 좀 서명지의 특징인 것 같아요. 다른 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지는 그 중국 책의 비중이 훨씬 높더라고요. 그리고도 이제 이거 보면은 제가 보니까 그거 한 거예요. 열하일기에서 이만큼 베껴오고 증보산림경제에서 이렇게 어디서 이렇게 카피를 해왔나를 본 건데 그러니까 상당히 이 두 개의 책이 영향을 많이 미쳤던 것 같아요. 이미 있던 특히 열하일기가 왜 중요하냐면은 열하일기가 열한 박지원의 이제 청나라의 연행을 갔다 온 기록인데 그 기록이 아주 자세하잖아요. 묘사하는 게 이 서유구 선생은 중국에 안 가봤기 때문에 이런 묘사하는 거를 상상하면서 그 집의 모습을 보고 한옥이랑 어떻게 다른가를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요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증보산림경제에서 많이 베껴왔다 그랬잖아요. 증보산림경제에서 113회가 인용됐어요. 정말 많이 카피해온 거죠. 그런데
증보 살림 경제라고 하는 책은 제가 그거를 또 개수를 세봤더니 70%는 중국 책을 쓴 거고 30%만 조선의 상황이 들어가요. 이 시대에 이런 책을 유서라 그러는데 지금 이제 백과사전이라고 하잖아요. 백과사전을 쓰는 방법이 그 지식에 대해서 나오는 책에서 그 부분을 딱 잘라가지고 붙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새로 쓰는 게 아니라 편집을 하는 거죠. 요것 일로 갖고 오고 일로 갖고 와서 딱 보기 좋게 해놓는 책인데 그 전까지는 중국 책을 이만큼씩 썼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명지에는 역전이 되죠. 70%가 조선 얘기만 하고 중국 얘기는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 갖고 오는 걸 한번 자세히 살펴봤어요. 증보 상림 경제 복고편에 있는 이 기사들을 쭉 읽으면서 이게 임원경제지에 복사가 돼 있냐 안 돼 있냐 물어본 거죠. 근데 희한하게 X자 친 거는 이건 안 갖고 왔어요. 증보 살림 경제에는 있는데 임원경제지는 없어요. 뒤에 것만 갖고 왔거든요. 근데 이걸 보면은 서유구 선생의 그 기준이 아주 명쾌해요. 이 안 갖고 온 거 보시면은 나무배기 좋은 날은 기사일 경호일 신미일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날짜에는 나무를 베고 이 날짜가 아니면 나무를 베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두 번째는 7월 이런 일에 소나무를 베면 벌레가 생기지 않는다. 길이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황도 명성일이 좋다. 마지막에 이런 날은 피해라. 이거는 통째로 파서 안 갖고 왔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대단히 과학적이에요. 그러니까 미신 같은 것들 그런 그 기복에 관한 것들은 싹 빼버립니다. 그리고 아주 물리적이고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들 이거 보시면은 소나무 백 대는 마땅히 맑은 날 껍질을 벗겨야 된다. 물에 오래 넣어두면 흰개미가 생기지 않는다. 5월 초에 껍질을 벗기면 흰개미가 없다고 한다. 이런 거는 그냥 그야말로 삶의 지혜들이잖아요. 노하우들이잖아요. 그것만 딱 갖고 오고 이 그 증보 살림 경제에 있었던 이런 미신에 가까운 이야기들을 싹 뺐기 때문에 서명지가 읽을 때 이제 현대인들한테 훨씬 더 쉽게 와닿는 거죠. 소나무를 최상으로 친다. 다른 나무는 좋은 재료가 있어도 초막, 헛간, 우리 창고 등을 짓는 데만 섞어 쓴다. 이런 식으로 그 당시에 일어났던 일들을 주고요. 벌레 얘기가 계속 나오고요. 접붙인 나무를 마롯대나 기둥으로 만드는 걸 꺼린다. 이건 이제 좀 애매했을 거예요. 접붙인 나무를 꺼린다는 게 미신과 관련되는 건지 아니면 나무의 성능이 안 좋아서 그런 건지 근데 아무래도 서로 다른 나무가 붙어있으면 구조 성능이 똑같이 나오지 않겠죠. 파악하기 어렵겠죠. 그런 측면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다른 임원경제지의 다른 책들도 마찬가지인데 안이라고 붙은 게 재밌어요. 아까는 다 이제 어딘가에서 인용을 했자고 그랬잖아요. 근데 자기가 한마디 하고 싶은 것도 있잖아요. 안이라는 말을 딱 쓰고 안 해놓고 하고 싶은 말을 써요. 일종의 주석 같은 건데 저 안들이 아주 재밌어요. 그리고 그거는 이제 누구한테 들은 얘기 내가 해보니까 아니더라 그 경험들이 들어가 있는데 예를 들어 이 벽돌에 대한 얘기예요. 천공괴물이라고 하는 중국 책에서 벽돌 굽는 법, 뭐 벽돌 뭐 그 가마 만드는 법 이런 것까지 다 카피를 해서 붙였거든요. 그 뒤에다 안 해놓고 지난해 화성에 옹성을 쌓을 때 이때가 이제 화성 지을 때거든. 천공괴물의 벽돌 굽는 법대로 크고 작은 두 개의 가마를 만들고 큰 가마에서는 큰 벽돌을 3,000장 구웠고 작은 가마에서는 1,600장 구웠는데 작은 가마라 해도 뗄나무 200지분 쓴 다음에야 불어서 불길이 넉넉해졌으니 여기에서 마른 풀이나 집대 300중 정도면 한 가마에 뗄감이 되니 벽돌 8,000장을 얻을 수 있다고 한 건 잘못이다. 이게 뭐냐면은 천공괴물에는 가마를 만들어서 뗄감을 얼만큼 넣으면은 벽돌이 몇 장 나온다 이게 있거든요. 해봤더니 아니다. 거짓말한다. 실제로 봤더니 훨씬 더 많이 들어가더라. 그 얘기들을 이제 써 있어서 갑자기 이제 글의 신뢰도가 올라가는 거죠. 이런 걸 보면 아, 이 사람이 그냥 갔다 온 게 아니라 실제로 이게 어떻게 작용하는지까지 봐서 필요한 것만 남겼구나라고 할 수 있게.
자, 한옥의 문제점인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이 그 서명지 책을 읽고 어떤 분들은 오셔가지고, 아, 너무 서명지 책을 재밌게 봤다. 우리 한옥의 우수함을 잘 알겠습니다. 막 이런다고요. 그분들은 되게 안 읽어보신 분들이에요. 왜냐면, 칭찬하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욕만 하는 거. 그래서 기분이 안 좋아져야 돼요. 보면은, 아, 이 정도인가 싶을 정도로. 그거의 대표적인 게, 이게 첫 문장입니다. 서명지의 서문의 제일 첫 문장입니다. 지금 이 서명지는 13개의 목차로 구성하였으나 하나라도 한숨 나오지 않는 것이 없다. 첫머리에 나오는 건물 짓는 것과 재료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시작이. 나중에 하는 말이 아니고. 그러면 이 책이 어떻게 써요?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아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래서 안 된다 그러고 중국은 안 그렇더라. 아니, 일본은 안 그렇더라. 서양에서는 어떻게 한다더라. 이런 얘기 나오고 이제 마지막에는 또 근데 그냥 욕만 한 건 아니고요. 저렇게 하면 좋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한 번에 바꾸냐. 그래서 절충안들을 또 내요. 이거를 통째로는 못 바꾸니까 이 정도까지는 하면 좋지 않겠냐 하는 식으로 그런 것들이 그냥 그 무조건 중국만 좋다고 하는 사람들하고는 차이가 나.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계시다. 그렇습니다. 자, 제 문제는 이겁니다. 건물 배치의 문제를 지적을 하는데, 이거는 연암 박지원 선생님도 지적을 하고, 당시 실학파들이 다 똑같이. 이게 이제 그 서명지에 있는 표현을 하면, 입구자 같거나 날일자 같기도 하고, 기역자 둘이 마주하는 것처럼 생겼는데, 한옥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 꾸글꾸글하게 생긴 거죠. 기역자, 비긋자, 미음자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게 온갖 문제가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마감이니까 마당이 작죠 일단. 그럼 비가 오면 진창이 돼요. 밥을 하면 연기가 그냥 꽉 차고 다 그을음이 그냥 꽉 차고 제일 문제는 불이 났을 때 예전에는 불을 어떻게 끄냐면요. 물을 언제 갖고 와요? 그동안 답하잖아요. 불이 나면은 이렇게 갈고리를 걸어서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거를 무너뜨려버려요. 그럼 옆집은 살아요. 그 집만 탁 무너뜨려야 돼요. 근데 기역자는 안 무너져요. 비긋자나 기역자 튼튼해가지고 이게 일자로 있어야 땡기면 탁 무너지는데 그러니까 불이 나도 끄지도 못하고 그런 거를 여섯 가지로 막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으면 안 되고 한 채씩 따로 지어야 돼요. 중국 집들은 일자로 된 집을 여러 개 지어서 주택을 만들지 저렇게 꺾어 짓는 법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렇더라도 도저히 안 된다면 일자집을 우리가 짓는 게 어려우면 구와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그 지붕 두 개가 만나는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 저기가 항상 물이 새는 부분. 비가 항상 절로 흐르니까 저 부분에서 물이 새서 안으로 뚝뚝 떨어지거든요. 이 부분에 들어가는 특별한 기와를 좀 만들어서 저기를 이렇게 세우면 그나마 좀 낫지 않겠냐 이런 또 그 아이디어를 내기도 해요. 제일 심각한 문제는 이겁니다. 온돌. 온돌은 연암 박지원 선생의 11개 보면 온돌의 6가지 문제점을 막 정말 얘기했습니다. 문제가 있다. 그거를 그대로 카피해서 이 서명지에 붙여요. 그리고 내가 6가지의 폐해를 더 말하겠다. 그래서 6개를 다 읽은 다음에 6개를 또 읽어야 돼요. 12개의 안 좋은 점을 다 읽어야 되는데 그게 뭐 다 다른 얘기가 아니라 딱 하나예요. 이게 아, 2개입니다. 2개. 크게 보면. 하나는 이 구들장이 이 온돌이라는 게 돌을 똑같은 높이로 쭉 쌓잖아요. 그리고 글로 연기가 지나가게 하는데 그걸 고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릎 높이 정도까지 이제 똑같이 쌓고 위에다가 구들장이라고 그러는 납작한 돌들을 얹어가지고 온돌방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게 조금 지나면 구들장이 꺼져요. 계속 튼튼하게 있지 못하죠. 고래가 망가지면 터지고 또 이 여기 보면 여기가 아궁이거든요. 이렇게 단면도인데 아궁이에서 불을 떼면은
이 불기가 이렇게 와서 방을 데우고 나가서 이제 굴뚝으로 나가잖아요. 근데 여기를 푹 꺼트려 놔요. 이게 왜냐면은 이게 개자리라고 하는 데인데 쭉 가다가 그쪽을 깊게 파는 거기가 좀 차갑대요. 그럼 재가 쫙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굴뚝으로 나갈 때는 조금 이제 더러운 재가 덜 나가죠.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개자리에 몇 년쯤 되면 재가 꽉 차요. 그러면 한 번씩 열고 저기를 청소해줘야 돼요. 뭐 여러 가지가 불편하죠. 특히 잘 무너졌대요. 그러니까 연한 박지원 선생이 중국을 갔더니 벽돌로 벽을 쌓는데 벽돌로 온돌을 하면 얼마나 좋겠냐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높이가 똑같이 나와요. 여섯 장씩 쌓아 그러면은 쫙 똑같죠. 안 그러고 지금은 어때요? 이 그냥 자연석을 갖고 쌓으니까 막 사타가 무너지면 옆에다 괴고 흙으로 막 다져가지고 높이를 맞추고 그게 튼튼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죠. 이 온돌을 볼 때마다 또 맨날 무너지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18세기 당시에 그거를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긴 한데 한국에 땔감이 부족했어요. 여기도 나오는데 그 서울에 사산에 담인동산이 나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온돌은 다 떼야 되니까 막 그냥 뭐 보이기만 하면 다 주워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이 뭐 제대로 된다고 그러면 되겠냐? 아무리 나무를 심은 거 아니야. 니네가 다 잘라갖고 아궁이에 다 넣어버릴 텐데. 그래서 온돌에 대한 이제 그 단점들을 많이 말하고 이 사람들이 돌아가자고 했던 게 중국 온돌 캉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돌의 시작은 선사시대 때부터 발견돼요. 저 고구려 지역, 만주 지역에서 시작했을 거라고 보이는데 그러니까 그 전통이 이제 한반도로도 내려오고 중국 쪽으로도 가죠. 열하 그 저 심양 뭐 이런 데나 북경가도 온돌들이 있습니다. 다 찾아볼 수 있는데 거기 온돌은 이렇게 생겼어요. 집에 들어가면 집 안에 이렇게 기역자로 된 그 침대 같은 걸 만들어서 여기다 불을 떼면은 여기 누워서 자는 겁니다. 이거의 장점은 연료가 조금 들죠. 자는 데만 딱 떼면 되잖아요. 아침까지만 버틸 수 있을 만큼만 딱 넣으면 되기 때문에 적게 드는데 대신에 문제는 청결하지가 않아요. 이 그을음이 다 실내로 나오잖아요. 우리 한옥에 좋은 거는 불을 떼는 데도 밖에 있고 나가는 데도 밖에 있어요. 물뚝이랑 방은 깨끗합니다. 가스가 새지만 그러니까 신발을 벗고 이렇게 생활을 할 수 있죠. 이런 데선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그것과 무관하게 이 사람들은 이 캉을 쓰면은 훨씬 더 에너지도 절약되고 또 시설을 하는데 유지 보수하는 것도 쉽지 않겠느냐 그런 상상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욕하는 게 이겁니다. 요즘 도료장들이 그저 보기 좋게만 하려고 해서 척도를 무시하고 사방에 처마가 들리게 한다. 막 날아갈 듯이 날아갈 듯한 처마를 만드는 것도 보기가 안 좋았다. 근데 그거는 약간 오해가 있는 게 이 시대에 중국도 그러거든요. 중국은 뭐 반듯한가요? 중국이 더 올라가지. 그런 것들은 이제 또 안 보고 보고 싶은 것만 보니까 당시에 18세기, 19세기에 이제 세도가들의 집들이 이렇게 막 아주 화려하게 지는 것들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제가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세안도 같은 집들이 이상으로 생각이 됩니다. 벽돌로 탁 맞고 앞면만 참오지를 바르고 그렇게 되는 집. 아마 이 집의 안쪽은 여기 보면은 캉 제도를 본떠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사실 온돌도 조금 다 쓸 필요 있냐 일부만 좀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까지도 반영이 돼 있었어요. 이걸 조금 보시면은 그럼 좋은 한옥의 선용지에 말하는 좋은 한옥은 어떤 식이었는가 제일 먼저 나온 얘기가 이 얘기예요. 옛사람들이 집을 지을 때 세심하게 척도에 신경 쓰는 것이 이와 같았다라고 하는데 척도 좀 크기를 좀 맞춰서 지어라 이게 제일 화가 난 거예요.
연안도 그 얘기를 하는데 중국을 가면 만약에 우리 집이 문짝이 떨어졌다, 문짝이 고장났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시장 가서 문을 사오면 돼요. 딱 끼우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근데 우리 건축은 뭐가 망가지면 불러서 처음부터 재가지고 잘라야 만들어야죠. 다 맞춤형이에요. 오래 걸리고 비싸고 그런 것들이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척도를 안 맞춰서 다 똑같이 하면 되잖아요. 방은 8척으로 하자. 높이는 뭐 7척으로 하자. 그걸 통일을 해서 두면 문짝도 막 서로 바꿀 수도 있고 마루도 누가 뜯어다가 판다 그러면 갖고 와서 탁 끼워 갖고 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가능한데 너무 수공업으로만 지어진다. 사실은 그 말이 맞는 게 이 임원경제지가 쓰여질 시기에 일본 건축은 이만큼까지 비례를 갖고 있습니다. 일본 건축은 이 탁 이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뭘로 정해지는 거냐면 이게 6.5척이라고 써 있죠. 다다미가 6척이에요. 다다미 빼고 딱 들어갈 거예요. 방이 다다미 몇 장짜리 방이냐 하는 거는 딱 크기가 나오죠. 그럼 그 사이에 기둥이 들어가니까 이 사람들은 이 전체가 다 그 다다미 크기의 몇 배냐 이런 걸 가지고 집을 하나를 짓는 비례 체계가 있었어요. 네, 한국은 그런 게 없고 좀 허술해. 이 정도만 그 어르신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이 정도예요. 대척은 높아야 되는데 한 사람 키 두 배쯤 되면 좋겠고 안방에서는 이렇게 앉잖아요.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사람 키 한 1.5배만 되면은 괜찮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뭐 이 자체도 맞는 말이지만 이게 숫자로 바뀌어야 모듈화가 되는 거냐, 숫자로 바뀌어야. 근데 그게 안 된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안타까워하고 그러니까 그거 이런 것들을 제일 대표적으로 보는 게 벽돌하고 기와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그래서 나온 겁니다. 저 척도에 대해서 만약에 이 전한 박전 선생이나 풍석 서유구 선생이 전문가였으면, 건축의 전문가였으면 다른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아까 그 기둥과 기둥 사이가 얼마야 되느냐, 높이가 얼마야 되느냐, 이렇게 집 짓는 얘기를 했을 텐데 그런 정도까지는 안 되니까 눈에 보이는 게 뭐냐면 벽돌은 기가 막히잖아요. 벽돌은 길이가 한자고 너비가 5치고 두께가 2치라서 둘을 나란히 놓으면 정사각형이 된다. 얼마나 재밌어요. 두 개를 놓으면 정사각형이 되고 이렇게 돌려놔도 똑같고 그걸 몇 장 쌓는지에 따라서 높이가 탁 정해지고 그래서 벽돌에 대한 이야기가 수없이 많은 실학책에 등장을 하고 우리가 벽돌로 가야 된다. 벽돌로 가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것들이 딱 한 번 아주 큰 사업에 실행된 게 수원 화성입니다. 당시에 이제 다산 정약용 선생이 그 벽돌로 성을 쌓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주장을 하고 그것들이 정조가 그걸 받아들이면서 거대한 벽돌의 실험들을 하죠. 그래서 아주 특별한 형태의 그 성곽이 만들어졌는데 그 이후로 이게 계속 가지는 못했어요. 그 벽돌이라는 게 그 다음에 집에 확 들어와야 되는데 벽으로는 못 들어오고 그 텐마루 안에 이렇게 싹 벽돌다가 한 서너 줄 정도 싹 예쁘게 치장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바뀌는 예, 들어오지 못했던 게 좀 안타까워요. 자 이제 조금만 더 하고 쉬겠습니다. 한옥의 구성을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가운데 이렇게 높은데 상량문을 다는 데가 거기죠. 거기를 대청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옆에가 안방이 있고 대청 건너가 건넌방이죠. 그리고 안방 옆이 부엌이죠. 이 순서는 절대로 안 바뀝니다. 부엌 다음에 방 두 개 하고 대청이 끝에 가면 안 되냐?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대청이 아니에요. 대청과 안방 건넌방의 이 부분은 요 녹색으로 된 이렇게 세 개의 대청이 가운데 있고 좌우에 방을 갖는 거는 이건 중국 구조가 온 거예요. 당의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유교 건축 얘기를 했었잖아요. 유교 건축의 그 제사 지내고 뭐 혼례를 하고 하는 구조가 가운데가 비어 있고 좌우에 실이 있는 구조예요. 그거를 한옥에 갖고 온 거기 때문에 요거는 끝까지 지켜져야 돼요. 안
자체에서 내가 뭐 바꾸고 싶다고 바꿀 수 있는 이름도 되게 이상하죠. 대청이라는 말이 청이라고 하는 한자가 지금 어디에 쓰시는지 생각해 보세요. 경찰청, 검찰청, 시청 엄청나게 큰 건물에 쓰는 말이거든요. 대청이에요. 근데 그거보다 더 커야 돼요. 방이라는 말도 중국어에서는 건물을 얘기해요. 정방 그럼 안채 무슨 방 그러면 그게 무슨 누구네 집 할 때도 방을 쓰는데 그러니까 방, 청 이런 말들은 과장이 너무 심한 말이에요. 사실은 이거를 예를 들어 내가 안방에 있다가 누가 불러서 대청을 지나서 건너방에 갔다가 다시 뭐 나와서 대청에서 마당을 내려왔다 이 얘기를 한자로 써서 중국인한테 보여주면 집이 무슨 궁궐에 사냐 이렇게 그죠? 건물에 있다 나가서 대청까지 걸어갔다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큰 세상을 건물 요만한 작은 데다가 이렇게 압축을 시켜가지고 갖고 있는 게 한옥인데 어쨌든 이 바닥 재료를 바꾸면서 왜 가능해진 거고 부엌은 안방, 부엌이 붙는 방을 안방이라고 해요. 그거를 딱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살림이라고 하는 거를 장악하고 있는 사람이 쓰는 방이 안방인 거죠. 부엌이 만약에 이쪽에 있다 그러면 이게 안방인 거죠. 그렇죠? 건너방은 항상 부엌을 두지 않는 방인 거예요. 그래서 건너방은 이거 보면은 불 떼는 데가 따로 있습니다. 여차하면 안 떼주죠. 제일 먼저 이제 소외를 받는 건데 이제 이런 게 우리가 아는 한옥이에요. 그리고 근데 이렇게 된 게 그러면 언제냐? 지금 제가 요거 유교 얘기라고 그랬잖아요. 유교적인 공간이다. 방, 청 이게 다 우리 고유어가 아니에요. 저게 신라 시대 때부터 있었으면 우리말로 돼 있었을 거예요. 고유어로 돼 있을 거예요. 이게 고려 말 조선 초부터 해가지고 요 딱 요게 완성되는 건 임진왜란 이후입니다. 예를 들어 온돌이 언제 전라남도에 갔냐? 18세기, 19세기에 가요. 19세기 돼야 제주도에까지 이제 온돌이 전파가 되고 그럼 그 전까지 집은 유교적인 이런 그 관념이 없을 때는 그냥 되는 대로 있는 거예요. 온돌집도 있고 집이 그냥 다 온돌이에요. 아니면 마루집도 있어요. 다 마루기도 하고 필요한 대로 살았어요. 보통은 바닥을 안 깔고 사는 게 더 많아요. 흙바닥에서 사는 게. 그것들이 섞이는 건데 그 얘기들을 설명서에 이렇게 나와요. 우리나라는 예전에는 젊고 건강한 사람 모두 마루에서 생활했고 오직 늙고 병든 이들만 방에서 살았다. 그러므로 수백 년 전의 집을 보면 비록 5, 6년쯤 되는 큰 집의 방이라도 한 칸을 넘지 않는데 요즘은 노소 귀천을 안 가리고 방에 살지 않는 경우가 없고 또한 쓰는 물건들을 모두 방 안에 늘어놓으니 서너 칸씩 되는 방이 아니면 무릎 붙일 곳도 없다. 이렇게 설명을 쓴 거거든요. 되게 재밌는 문장이었어요. 옛날에는 하는 게 아마 고려시대쯤을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다 밖에서 잤다는 거예요. 남자애들은 다 밖에서 자고 이게 좀 어르신이거나 아니면 이제 노약자인 경우에만 방 하나 불 때가지고 거기에서 좀 추위를 피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게 무슨 노소 귀천을 안 가리고 다 방에 뛰어 들어와서 사니까 그리고 이게 더 재밌죠. 쓰는 물건들을 모두 방 안에 들어놓은 살림이 엄청 늘어난 거예요. 거기를 꽉 채우고 있으니까 뭐 무릎 붙일 데도 없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칸 얘기를 아까 나오기도 한 거예요. 왜 그렇게 다 온돌에서 자려고 그러냐. 집에서 특별한 사람만 온돌에서 자고 나머지는 다 그냥 자면 되지 이런 얘기도 하고 방이 좁아졌다. 근데 이게 안 좋게 보면은 이제 그 생활로서는 안 좋아졌을지 모르겠지만은 건축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이렇게 되면 뭐가 좋아지는 거냐면요. 인테리어가 발전하는 겁니다. 쓰는 물건들을 다 끌고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이게 방 안에서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 시대에 처음으로 도입이 되는데 서양 건축은 우리 가보면 실내가 아주 좋잖아요. 화려하고 그 사람들은 실내에서 생활을 했거든요. 우리 조선시대 때까지만 해도
모든 행사는 다 마당에서 했죠. 궁궐을 내도 행사라고 하는 건 다 마당에서 하고 일도 마당에서 하고 그러니까 생활이라고 하는 게 다 야외에서 이루어졌어요. 잘 때만 살짝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실내 공간을 꾸밀 생각을 안 하죠. 방에 오래 앉아있어요. 계속 앉아있으면은 이렇게 보다 보면 아 저 벽지도 좀 붙이고 싶고 여기 가구도 하나 새로 사고 싶고 그런 생각들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발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도료편 아까 그 설명에 있는 도료편에 보면 이런 것들 들어가요. 도배, 창 바르기, 기름으로 창 칠하는 법, 천장판은 어떻게 하냐, 온돌이는 어떻게 하냐, 풀은 뭘 써야 되냐 하는 도배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그 확산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도배를 한다는 건 사실은 되게 사치스러운입니다. 종이가 비싸기 때문에 어디 그걸 막 발라요. 부잣집에서나 하는 거고 보통 그냥 흙이 막 떨어지고 막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것들을 아주 예쁘게 하는 방법들이 개발되고 이렇게 우리가 아는 가구들 뭐 족자를 걸고 창살을 만들고 이렇게 발을 걸어서 등을 내리고 하는 이런 것들이 옛날에 없었던 건 아닌데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썼다면은 이제 이 19세기에 들어서는 민간에서도 저것들이 도입이 되는 거죠. 우리 뭐 아마 민화 강의 같은 걸 들으시면은 이제 사람들이 시장 가서 그림을 사다가 저기다 붙이기 시작해요. 호랑이 그림도 붙이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이 실내 공간하고 관련이 되는 사건들입니다. 자, 창호의 발달. 창도 이때 발전을 해요. 만자창의 구석종은 손바닥만한 유리 조각을 끼워 넣으면 주인이 방 안에 앉아서 창을 열지 않고도 창밖의 일을 살필 수 있다. 연경에서 무역하여 들어온 유리로 사람과 사물 화초를 새겨 넣은 것은 아름답고 방 안에서 방 밖을 볼 때 안 보이는 것이 없지만 밖에 자를 보면 아무것도 볼 수 없다. 아주 재밌는 얘기인데요. 당시에 이제 중국 갔다 오는 사람들이 보따리 장사로 밀수를 해갖고 와서 막 팔았거든요. 사치품들을. 그때 인기품이 이거였다는 거예요. 유리가 옛날에는 불어서 만드니까 크지 않잖아요. 손바닥만한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그 유리를 만들어서 거기다 뭐 새도 그리고 꽃도 그린 예쁜 그 장식품이죠. 그걸 사다가 선물을 하면은 이걸 부자들이 그 창에다가 창호지로 된 창에다가 탁 끼워 넣는 거예요. 창호지 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걸 끼워 넣으면은 이렇게 끼워 넣으면 그 유리로 밖을 보는 거죠. 누가 왔는지. 그러면 이걸 보면은 방 밖을 볼 때는 안 보이는 게 없는데 저 밖에 있는 사람 내가 안 보이더라. 왜냐면 조그마하니까 그 유리가. 이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그 사치품들이 집안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이 시대의 유리, 이 창호들은 아주 아름답습니다. 이것들은 물론 그 낙선제 있는 궁궐에 있고요. 이거는 지금 현대 창호예요. 창원상반이라고 하는 거는 북촌에 있는 소목장 선생님이 하신 건데 아무튼 이런 비슷한 형태들이 우리가 그 사극 보면은 창이 되게 재미없죠. 그냥. 단순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게 기본은 맞았는데 예, 18세기, 19세기가 되면서 실내 공간에 발전을 하고 그 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아주 화려한 창들이 계속 등장을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뭐 요것까지만 하고 좀 쉬겠습니다. 요 기와 있는 기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많이 소개가 돼요. 근데 이걸 뭐 다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산자를 깔 때 흙을 쓰지 않고 흙을 꽉 채워놓잖아요. 하나 위에다가. 그래서 좋은 점도 있지만은 나쁜 점은 너무 무거워가지고 이제 하자가 많이 생겨요. 흙이 막 몇 트럭이 올라가야 돼요. 위로. 그래서 그거 안 쓰고 나무 껍질만 가지고 이렇게 지붕을 가볍게 만드는 방법에 대한 것도 소개를 하고 이 이중온돌, 복돌이라고 쓰는데 서울의 부잣집들은 복돌이라는 걸 쓰는데 그건 온돌을 이중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랫목은 막 뜨거워 죽겠는데 윗목은 얼어버리고 그러지 않아요? 그게 완화가 되겠죠. 이중으로 하면은 열이 한번 달궈진 게 두 번째로 달궈지니까 뜨거운 데는 덜 뜨겁고 찬 데는 덜 차질 거 아니에요? 대신에 땔감이 많이 들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사치스러운 건데 아무튼 부잣집들에서는 복도를 쓴다. 이런 것들, 이런 그 당시에 새로 나온 기술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20세기로 넘어온 한옥 얘기를